안녕하세요. 알려주는 쌤 알렉스 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접속하고 또 레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웹사이트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thelearningodyssey.com이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런 웹사이트가 뜰 겁니다.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하고 스쿨네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스쿨네임은 RSEM으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 학생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웹사이트의 링크는 밑에 설명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학생의 홈페이지가 뜰 겁니다. 여기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요 위에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게 커리큘럼 폴더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돋보기 기능이 있고 레슨 찾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로그아웃 버튼 나가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슨을 한번 하나 해보죠. 자,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스킬 폴더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킬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런 레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몇 개 있는데 I로 써 있는 것은 이 folder, 이 folder의 information이 나오는 거고요. 이 체크로 되어 있는 것은 완성했다,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별표는 지금 하고 있는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I를 누르면 이렇게 타이틀이 뜨죠. 자, 끝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생 하고 있는 폴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레슨을 들어가면 이런 액티비티즈가 또 있어요. 자, 이런 액티비티를 보시면은 이 학생은 벌써 세 개를 끝냈고 이 다음에 할 거 이 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슨을 누르시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뜨는데요.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이 처음 위에 있는 게 steps, 이 activity의 steps죠. 그러니까 이 activity는 10개가 있네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tivity title, 이름이 이렇게 있네요. prefixes라는 title가 있고 요 밑에가 activity code, 코드가 R 3015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코드는 참 중요한데 이 코드를 알고 계시면은 아까 돋보기 기능에다가 입력하시면 이 액티비티로 바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스타트 버튼 있고 밑에는 대본이고요. 이 액티비티의 대본을 보고 싶다 아니면 다운 받고 싶다 하면은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exit activity는 나가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대본을 한번 볼까요? 대본을 보시면 이렇게 대본이 쭉쭉쭉 있고 이거를 프린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스타트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티비티가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 트랜스크립트 대본을 일단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본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follow along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레슨을 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skip이 안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듣고 해야지 이 steps를 끝내야지만 그 다음 그 step으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앞으로 이렇게 skip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액티비티의 마지막 스텝까지 왔다면은 이렇게 complete 했다고 완성했다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exit activity 여 밑에 여기를 누르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누르시지 않고 여기에 이 창 닫기를 누르시면은 이 홈페이지 전체가 close 되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하셔야 되니까 이 exit activity 버튼을 누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나갔다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했었잖아요. 다 체크로 변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별표였던 게
이렇게 체크로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액티비티를 이 레슨을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또 이게 별표로 변합니다. 자, 아까 그 액티비티를 내가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은데 그 레슨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아까 액티비티 코드를 넣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R3015였나요? 한번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네, 바로 그 레슨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접속하고 또 레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PC나 노트북 사용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PC나 노트북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라우저는 크롬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일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슨을 여러 번 복습하고 싶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스텝까지 가신 다음에 Exit Activity를 꼭 누르시고 다음에 폴더나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오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다가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쌤이었고요. 감사합니다.